자, 기타를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펙사의 기타인데 예전부터 어쿠스틱이나 클래식 기타를 쭉 만들어 온 회사입니다. 여기서 이번에 일렉 기타를 출시했는데 기타를 제작하는 노하우가 있다 보니까 입문용 기타인데도 여기저기 신경 쓴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일단 개인적으로 제일 흥미로운 부분은 픽업이랑 요 넥인데요. 일렉 기타는 픽업이 중요하죠. 줄을 치면 나는 소리를 픽업에서 받아서 케이블을 통해서 앰프로 보내고 앰프에서 그 소리를 출력시켜 주니까요. 일렉은 그래서 뭐 나무 재질이니 뭐니 이런 것보다 이 픽업의 종류 자체가 연주자가 실제로 체감하는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아무튼 픽업이 한 개, 두 개 이렇게 있죠. 싱글, 듀얼이 아니고 험버커라고 합니다. 싱글 픽업, 험버커 픽업. 재밌는 부분은 이 싱글 픽업이랑 험버커 픽업 여기 이제 박혀 있는 자석이 자석이 서로 다르다는 점인데요. 험버커에는 연주자가 느끼기에 좀 더 강렬하게 들리게끔 하는 세라믹 자석이 박혀 있고 이 싱글 픽업에는 부드러우면서 그리고 빈티지하게 느껴지는 알리코 자석이 박혀 있습니다. 기타를 처음 칠 때는 이 셀렉터들을 바꿔봐도 소리가 다 비슷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픽업은 이제 소리의 차이가 명확하기 때문에 입문자를 배려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드러운 연주나 강렬하고 진한 연주 양쪽에 모두 사용하기 좋다는 뜻입니다. 저가형 기타에서는 이 자석의 차이가 애매한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차이가 두드러지게 제작했다는 건 입문자의 입장에서 아주 유용하다는 거죠. 뭐 싱글이 좋냐, 험버커가 좋냐, 뭐 세라믹이 좋냐, 알리코가 좋냐 하는 게 아니라 초보자의 눈높이를 배려한 밸런스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굿. 다음으로 흥미로운 부분은 이 넥인데요. 참고로 넥은 여기 보시는 이 나무 판 자체의 명칭입니다. 넥, 기타의 목. 처음에는 기타 넥들을 보면 전부 평평하다고 생각되거나 또는 별로 관심이 없지만 사실 여기에도 연주자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비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일렉 기타의 넥은 평평한 경우가 별로 없고 대부분 동그랗게 곡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곡률의 정도가 얼마냐에 따라서 연주할 때 손맛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고요. 지금 얘기하는 손맛이라는 건 찰진 소리를 뜻하는 게 아니고 손가락이 지판에 닿을 때 연주자가 느끼는 느낌을 말하는 겁니다. 방금 대부분의 기타가 동그란 곡률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기타는 일반적으로 리듬 악기이기 때문에 코드를 잡고 리듬을 연주하거나 그럴 때 이제 유용하게끔 어느 정도 곡률이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기타 솔로를 연주할 때는 몇몇 상황들에서 이 곡률이 방해가 됩니다. 뭐 밴딩을 하거나 줄을 이렇게 올리거나 그리고 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솔로 멜로디를 치거나 할 때 손가락에 들어가는 힘이 이 곡률에 따라서 무의식 중에 달라지기 때문에 이 곡률로 인해 초보일수록 쉽게 삑사리가 나거나 괜히 더 힘이 들어가는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근데 이놈은 혼합된 곡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곡률이 혼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높은 음쪽, 그러니까 바디 쪽으로 갈수록 넥이 점점 평평해지는 그런 곡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좋냐? 뭐 왕초보 때야 코드 연습만 하겠지만 조금만 기타를 치다 보면 일렉 기타 솔로에도 관심이 가게 되고 솔로는 보통 여기 높은 부분, 즉 하이 플랫에서 연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쪽의 곡률이 더 평평하기 때문에 초보자가 솔로를 칠 때 뭐 잡음이나 둔탁한 소리가 나거나 뭐 이런 삑사리가 날 일이 줄어들고 치기가 편하니까 당연히 연주하는 힘도 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손가락도 덜 아프고 그럼 더 칠 수 있고 이거 헥스를 아주 칭찬할 만한 굿 아이디어입니다. 기타 초보자가 뭐 200만원, 300만원짜리 팬더 기타나 깁슨 기타를 쳐봐도 저가형 기타랑 비슷한 소리만 나면서 치기도 힘든 이유에는 이런 비밀들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가성비 굿. 그리고 바디에 들어간 나무는 따뜻한 음색을 내주는 마호가니이고 넥에 들어간 나무는 선명한 음색을 내주는 메이플이고요. 따뜻함 플러스 선명함. 그 외에 하드웨어는 일반적으로 볼륨, 조절 로브, 톤 조절 로브, 그리고 5단 셀렉터가 있고요. 실제로 연주시 더 크게 체감되는 거는 역시 픽업이랑 넥의 곡률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구멍은 트러스 로드라고 이제 넥이 뒤틀렸거나 또 다른 세팅을 할 때 이 넥의 나무가 휘어있는 정도를 좀 이렇게 볼록하거나 오목하게 조절할 수 있는 구멍인데 연주를 하다 보면 이 녀석을 돌려서 세팅을 좀 해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구멍이 여기 보통은
여기 내 위쪽 여기 여기 끝에 보이지도 않은 부분에 있어서 돌리기가 힘든데 이 기타는 이제 여기에 달려 있어서 조절하기가 편하겠네요. 제작에 여러모로 고심을 한 게 느껴집니다. 20만원대에서 상당히 괜찮은 기타입니다. 그리고 이 기타 3을 같이 주는 기타 가방이 또 인상적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기타 가방이구나 했는데 안에 보니까 뭐라고 해야 하나, 털? 털이 아니고 그거 아시죠? 한쪽으로 이제 쓸고 나서 반대 방향으로 쓸면 털색 바뀌는 그거, 예, 부드럽고 폭신한 그거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기타 목 받치는 부분까지 내부가 전부 다 그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포근한 게 뭔가 마음이 편해지는 그 재질이요. 자, 헥스에서 새로 출시한 입문용 일렉 기타 E100을 리뷰해봤고요. 이 기타의 사운드가 궁금하시다면 여기 카드나 본문의 링크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